그 시각 쇼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늘리는 조세 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서비스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는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1.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로 건설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청소년이 연루된 사이버 도박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적발됐습니다. 초등학생이 2명 포함됐고 10대가 조직 총책을 맡아 도박 서버를 직접 개설해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타이브가 자회사이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개인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는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